반갑습니다. 김미래입니다. 오늘은 인셀덤 제품을 사용하시면서 꼭 주의하셔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오늘 김미래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클렌징을 하실 때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시는 분이 계세요.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시게 되면 모공을 막고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지 않게 해주기 때문에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액티브 클리너 파우더로 이중 세안을 해주시게 되면 색조까지도 깔끔하게 지워질 수 있습니다. 절대로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클렌징 오일의 그 유분이 그 표피에 있는 그 각질의 케라틴과 그 친화력이 있기 때문에 그 각질의 턴오버를 더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클렌징 오일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피부 타입에 맞게끔 꼭 해줘야 될 부분이 또딥 클렌징이에요. 근데 딥 클렌징은 수시로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정말 안 돼요. 저희 클리너 파우더는 약산성이기 때문에 딥 클렌징을 너무 자주 해주시면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딥 클렌징을 세안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거품을 또 올려놓고 꾸준하게 짧게 맨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정말 안 좋은 습관입니다. 저렇게 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스크럽이 있는 각질 제거를 해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스크럽이 있는 각질 제거를 했을 때 피부 현미경으로 확대를 하면은 이 표면이 스프링처럼 다 스크래치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제품, 코어 제품을 바를 때 진피까지 흡수를 해야 되는데 표피에 있는 그 상처를 치유하기 때문에 피부가 변하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꼭 스크럽이 있는 각질 제거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뭐니 뭐니 해도 기초가 가장 중요하듯이 우리 피부 관리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바로 클렌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클렌징을 잘 해주셔야만 내가 원하는 피부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지켜주시길 바랄게요. 다음으로는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꼭 패치 테스트를 하시고 사용을 권장해 드려요. 왜냐면은 내가 뭐향 알러지도 있고 기본적인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알러지 테스트를 먼저 해보시고 사용을 하시게 되면 좀더더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패치 테스트 하는 방법은 조그만 밴드에다가 부스터, 세럼, 크림, 세개 중에 하나를 소량을 넣고 요팔 안쪽이나 귀 뒤쪽에다가 24시간을 붙여놓으시고 나서 붉은 반점이 올라오면 알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꼭 이제 양을 조절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기존에 내가 쓰는 제품하고 믹싱을 해서 사용하시게 되면 점점 알러지가 좋아지시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꼭 패치 테스트를 하셔가지고 안전하게 인셀덤 제품을 적응하시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팩 종류가 있잖아요. 뭐 수면 팩도 있고 뭐 다양한 팩이 있는데 특히 인셀덤에서는 카밍 젤로 팩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호전 반응이 있고 나서 저녁에 두껍게 바르시고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이렇게 진정을 해주시는 과정인데 꼭팩 종류는 30분이 넘어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진정도 되지만 노폐물이 배출되는 과정에서 다시 재오염이 될수 있기 때문에 꼭 30분 이상은 절대 지체하시면 안 됩니다. 카민젤 같은 경우 20분에서 25분 정도 권장해 드릴게요. 그 다음은 인셀덤 제품은 두들기거나 문지르는 흡수성 화장품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흡수가 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침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두들기거나 문지르지 않아도 침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단연가 우리가 그동안에는 문지르고 두들겨야만 침투가 됐기 때문에 우리 제품을 바르실 때도 아직도 나도 모르게 두들기거나 문지르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가장 좋은 건 손을 많이 안 대시는 게 좋아요. 정말 도구하듯이, 연고를 바르듯이 꼭 발라주셔야만 10배 이상의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트러블입니다. 특정 제품을 다년간 오래 사용하셨다면은 인셀덤 제품을 쓰시고 나서 트러블이 날 수 있어요. 트러블도 종류가 다양한데요. 트러블의 가장 중요한 거는 절대 짜면 안 돼요. 짜시게 되면 또 상처가 나기 때문에 멜라닌도 더 올라올 수 있고요. 상처가 나기 때문에 절대 짜지 마시고 그대로 모낭충이 제거되면서 서서히 없어지게끔 해주셔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빨갛게 여드름이 나시는 분 있어요. 특정 부위. 그럴 경우에는 카밍젤을 두껍게 얹어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트러블이 많이 일어나셨을 경우에는 카밍젤만 발라주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어난 걸 진정을 시킨 다음에 어느 정도 많이 없어졌을 때 민감성 바르는 방법으로 발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들 인셀덤 제품을 사용하시면서 지금보다 더 빛나고 환한 얼굴로 내 주변을 밝게 밝혀주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